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시작할게. 자, 우리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이때 국회에서 자, 간접 선거로 누굴 뽑았니?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몇년 임기? 4년이고요. 4년 중임제야. 두번할수 있도록 중임제로 선출했단 말이야. 4년 중임제로 선출했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어. 49, 50, 51, 52. 52년에 다시 뭐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있니? 1950년. 1950년에 뭐가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지. 한국 전쟁이 있었어. 자, 한국 전쟁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아니, 백성들,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든 거야. 다시 그, 이 정부를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겠지. 그래서 국회에는요, 이승만 반대 세력이 엄청 많은 거야. 그냥 간접선거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 당선될 확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선제를 바꾸는 거야, 직선제. 이거 중요해, 직선제를 바꾼다. 왜요?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이승만 꼴 왕.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야. 이승만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거야. 왕은 아주 큰 잘못 아니면 안 바꾸지, 그지? 그러니까 왕처럼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 투표하면, 자, 안 되지만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그래서 불러 막, 헌법 개정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 갖다가 막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요. 발췌 개헌이야, 발췌 개헌. 발췌 개헌. 일부를 이렇게 딱 유리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개헌했대 가지고 발췌 개헌이야.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고, 직선제를 바꾸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뭐 중임제였지. 두번 하면 끝이야. 이제 두번다 끝나가요. 53, 54, 55, 56년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승만처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뭐처럼 왕처럼 생각한다 했지, 그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은 조항을 철폐하는 거야. 그게 4.4.5.2 개헌. 이거 수학적인 용어지, 그지? 4.4.5.2 뭐니? 4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중임 제한 조항 철폐라는 걸 이걸 갖다가 또 국회 개헌안으로 올렸는데 이게 부결됐어. 부결되는데 왜 옆에 보면 그때 국회의 재적 의원이 203명이야. 근데 개헌은요,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럼 3분의 2가 되려면 136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나온 게 135표가 나오고, 5표가 나온 거야. 136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3분의 2가, 203명의 3분의 2 하면 135.3333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을 갖다가 0.3이라고 자를 수 없으니까 136명이 돼야지 통과다 이랬는데 135.3333 하니까 이때 이제 한 수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은 3부터는 그냥 버린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3부터는 버리고 5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올리지 않냐. 그러니까 135명만 해도 이거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4.4.5.2의 논리로요, 변칙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3선도 계속 쭉할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4.4.5.2 개헌은요, 뭐 하냐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거야. 쭉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보당 사건은요, 3대 이제 정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요, 훨씬 더 우세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장면 정부 부통령이 당선이 유독 유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조봉암을요, 물론 간첩으로 몰아가 살해시켜 버리는 거야. 이게 진보당 사건이야. 왜? 정권을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췌 개헌하고, 발췌 개헌 뭐라고? 직선제. 4.4.5.2 개헌 뭐라고? 중임 제한 폐지 장기 집권 토대 마련. 그리고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를 당선될 만한 상대방 후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이기봉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
근데 이규봉이에요. 부통령으로 이규봉이 돼야 되는 거야.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나이가 많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규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되는데, 여기 장면 있지, 장면. 장면, 어디 갔냐? 여기, 이 민주당 장면. 부통령. 장면이 훨씬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았어. 그래서 이규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 이게 원인이야. 3.15 부정선거. 이게 4.19 혁명의 원인이고요. 1960년대다. 자, 4.1 사전투표. 사전투표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도 하고, 폭력배 동원하고, 3.1 1조가 돼가지고, 우리 비밀투표인데 3.1 1조가 돼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승만, 아니, 이기봉 찍는가 안 찍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뭐니? 4.19 혁명이 일어난다. 처음에 마산에서 일어났다. 마산에서 일어나고, 이게 김주열 학생이 고등학생이야. 학생이, 이제, 김주열 학생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신고를 했겠지,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경찰은 김주열 학생을 단순 가출로 받는 거야.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딱 떠오른 거야. 떠오른 거 보니까 체조탄이 딱 맞아 있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발견되고 또 고려대 학생 습격 이러면서 이 일로 해가지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쫙, 마산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고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진압하지만 대학 교수들의 엔드 초등학생까지. 결국 이건 결과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리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들었냐면, 의하고 의 중요하다. 의는요, 자,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는 권력자는 우리가 물러가게 할 수도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옛날에 왕을 쫓아낸다는 걸 생각도 못 했잖아, 그렇지? 근데 저 사람도, 저 대통령도 우리가 우리한테 잘 못하면, 우리 뜻대로 안 하면 물러가게 할수 있구나. 이걸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이끄는 장면, 내가, 장면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아니고, 이거, 저 일본처럼요. 내각제야. 수상 같은 거야. 자, 장면 내각이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었던 내각 책임제야. 내각 책임제. 일본에 자, 대통령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수상이 있는 거야, 수상. 그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는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자, 독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하고,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장면 내각은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박정희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년간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게 5.16 군사 정변. 1960년에 3.1 혁명이래. 4.19 혁명이 일어나고 1961년에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누가? 박정희가 들어선다. 박정희. 그러면서 다시 우리 여기 내각 책임자였지. 여기는 대통령이었지. 여기 대통령에서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요, 반공 내세워요. 반공 내세우고 경제 재건, 우리가 이때까지 엄청 가난했잖아, 그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자, 내세워가지고 군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중임제 대학을 다시 돌아가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정책 보면 정책 요구 애우자 한일 국교 정상화. 우리가 일본이 우리 36년간 지배했지, 그지? 그 후로 해방된 이후로 일본하고 국교를 안 맺었단 말이야. 그런데 경제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자, 경제개발 필요한 자금을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한일협정 엄청 그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벌써 6, 3, 어, 벌써 그 36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냐 그러면서 엄청 많이 반대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고요. 1965년이야.
그리고 베트남 파병도 미국과 동맹 강화하고 외화 획득으로 위해서 베트남 전에 국군을 파병해요. 그러면 이 외화 획득 때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어. 그런데 우리 어떻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희생당하잖아, 그지?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 시도, 요거 두개잘 봐주세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에 파병한 거, 이거 다 경제 개발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장기 집권 시도입니다.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요. 삼성 개헌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유신 체제, 1972년이야, 이게. 72년인데, 배경은요, 야당 국회의석 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도 꼭 경제기도 오고, 자, 냉전 완화로, 이거 반공을 내세웠다 했잖아, 반공. 반공이 막 공산주의 반대, 그지? 근데 분위기가,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게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분위기가 완화되는 거야. 그래서 반공 이념이 약화돼요. 약화되니까 자기가 쓸 자리가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 유신체제를 성립합니다. 10월 유신을 발표하는데 이때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요. 대통령 간접선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직접선거에서 또 어떻게 해요? 간접선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간 거야. 이게 유신체제. 완전 대통령이 왕처럼 된 거야.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한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뽑아? 국민들이 뽑아야 되잖아. 근데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럼 누굴 임명하겠어? 자기 말잘 듣는 사람을 임명하겠지, 그지? 그리고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 뭐, 일이 나면요. 긴급조치권 요 밑에 있어. 자. 긴급조치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 뭔가 불리한 자기한테,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거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정지시켜버리는 긴급조치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봐봐. 대통령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법권은 일부, 까지 부여한 비민주적인 헌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를 일으켰잖아, 그렇지? 그게 거꾸로 가게 만든 거야, 유신체제는. 각계각층 무조건 엄청 반대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시위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까 그 긴급조치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3.1 구국선언, 3.1 민주구국선언 일어나고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거야. 부마항쟁은 부산 만산에서 항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산 마산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유신체제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독재가 이어지다가 언제 끝나니? 1979년이야.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인데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당하면서 유신체제는 종결된 거야. 정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한 거야. 자, 우리 앞에 발치개헌, 4.45개헌, 진보당 사건 있었지. 요게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4.19혁명,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혁명이 일어났고, 의의는 뭐야? 최초의 민주주의 항쟁이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장면 내각 1년 정도 있었고요. 바로 누가 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 파병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개헌하지, 그지? 그게 유신체제 헌법인데, 누구한테 엄청난 힘이 실렸다? 대통령한테 엄청 힘이 실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헌법이었다. 여기까지고, 옆에 보자.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은,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게 5.16 군사정변.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뭐하니?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자금 마련 위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하지, 그지? 그리고 유신헌법은요,
자, 대통령 어디에서 뽑았을까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래요.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그죠?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다. 자,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물러납니다. 자유당 정권 붕괴되고요. 맞아요. 4.19혁명 직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장면이 대통령으로 선출, 대통령 아니라 그랬지. 수상 같은 거라 그랬지. 장면 내각이라 그랬잖아. 그지? 장면 내각. 밑에 있네. 장면 내각이라고. 그러니까 X. 자,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됐다. 맞아요. 5.16 군사정변 누가? 박정희. 그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관련된 사건. 거기에서 굴러래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제도를 변칙적으로 삭제한 거. 밑에 두 번째지. 발췌개헌 밑에 뭐니? 4.45입개헌이지. 135.33333 이렇게 나온 거. 자, 이번 대통령 간접 선거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 그게 뭐야? 처음에 맨 처음에 있었던 거 발췌개헌이지. 기억. 왜? 간접 선거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더 많으니까. 자, 3번. 평화 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대. 누구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게 뭐라고? 진보당 사건. 디귿이지. 여기까지 수고했어.